아유, 고마워요. 그냥 가셔도 되는데 그냥 너무 많이 싸가지고 고맙습니다. 자주 뵈요. 고맙습니다. 혼자부터 해야 되고 너에게 저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돼? 씨. 에이씨, 내가 한 시간 밀릴 때부터 알아봤다. 아, 저 언니들이 급해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시에 하려고 그러다가 그 정도는 우리가 또 유두리가 되잖아요, 그죠? 참 돈이 뭔지, 그지? 예. 내 거 갖고 왔다, 내 거 끈. 방댕아, 내 거 갖고 왔다. 왜? 어디 가야 돼? 어, 이 더운 뒤. 아이고, 참. 다 일이 말, 제가 일을 잘하더라고. 차렷! 경기. 자. 이거 꽂아볼게요. 남남으로 만나서 살아왔던 모습은 항상 내가 있었던 것이 잊고 살아왔나봐. 남들 보는 눈앞에서 나 슬퍼도 지만 말 못한 나의 사연은 수없이 무너졌다. 이게 삶이었나 봐. 이게 세상인가 봐. 이거도 조금만 줄여줘. 아무리 소리쳐도 내겐 너뿐이 없더라. 그래서 행복해. 행복해. 언젠가 지나갈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행복해. 여러분 있어 행복해. 언젠가 지나갈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언니 닉네임은 바꿔야 될 것 같아. 잠깐이면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들의 인생 안타까워해봐도 여자로 태어나서 세상에 받은 상처는 골목길에 서서 먼저 자존심을 지켰다. 이게 삶이었나 봐. 이게 세상인가 봐. 그래서 행복해. 여러분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행복해. 나 있어 행복해. 그래서 행복해. 여러분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진짜 공포는 우리
저 당생연님 말 맞다나, 꼭 친정 온 느낌이야. 진짜로 오면 마음도 편하고, 오다 가다 서울 근교에 계시는 분들, 또 경기도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기가 참 좋은, 뭐 여기 대한민역에서 그냥 버스 타고 와도 되고, 택시를 타고 오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저 끝에, 아이고, 국회의원이냥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근데 오면은 그런 게 있거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고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야. 근데 얼마나 좋아. 이 사람 저 사람 공연도 보고 재밌죠? 그럼, 아이고, 우리 저 오라버니 또 뭐 또 일어나서 또 인사까지 하시고, 가면 저 그리고 우리 정순 언니가, 정순 언니가 지금 부모님들 케어하시느냐고 힘들 건데, 보자, 보자. 또 아까 또 누가 누신 것 같던데, 우리 은진이 언니하고, 맞구나, 고생한다고. 계좌로 싸주시는 거야. 이거 뭐 내 지갑에서 꺼낸다고 내가 짜고 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아요. 아니, 머리가 좋아야 돼, 짜고 치는 것도. 근데 우리는 머리가 나빠갖고, 이런 걸 짜고 칠 수는 없어. 또 우리 은진의 다육TV니, 요즘에 여자분들 다육이를 아니, 우리 집은 다육이를 물을 안 줘도 죽고, 물을 줘도 죽고, 집구석이 이상한 집구석이요. 그것도 근데 잘 컸다? 그러면 큰 강아지가 하나 있대요. 그 놈이 가서 또 물을 먹어버려. 다 잘 먹어야 하는. 자, 우리 은진의 다육님 고맙고요. 은진의 다육TV. 예. 자, 은진의 다육TV라고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유튜브로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우리 정순 언니 아까 보내셔서 소중한 계좌원 짱미미 짱미니 먹고 사는 홍단이 우리 언니 이거에도 박수 쳐주시고 자 못난 놈 한번 갑니다. 내가 유일하게 팬이야. 이 오빠 팬이야. 댄스 한번 하셔야지.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저기로 사는 게 그리 좋았냐. 두 다리 뻗고 찬찬 밟히지 않아요? 자신 났다고 밀어붙듯이 생각나지도 않았냐. 무엇이 모습인 뻔이야. 주방이 같은 이 생각 일도하기 이름이 그리 가르쳤건만 거울한 밤에 배웠더냐 못난 너. 남쪽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찰차니 자신 난다고 잠시 머리시 생각나지도 않더냐. 모습인 뻔이야. 순간이 같은 이 생각 올바르게 살 아이고 그리 가르쳤던 소리에 경험이 뛰냐 못난 너. 고맙습니다. 남성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던냐.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식 낳았다고 잠치고 여기 나와야 번호 5번 통곡 들리지 않던
무엇인가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모습인 뿐이야 순전히 바쁜 인생은 집에 일찍 가면 일찍밖에 더야 올바르게 살라고 야 대고가야 내가 갈까? 아하 형이 뛰냐 못났노 아니 지금 저 친구가 오늘 저 제사래잖아요 근데 나는 제사를 안 지내본 지도 오래됐지 제사를 거의 안 지내본 것 같아 우리 이제 부모님 제사는 또 남동생이 하나 이제 있으니까 제사비만 보내 나는 일을 하니까 어떻게 어? 어 누가? 아이고 언니가? 난 포로한 거 난 포로한 거 좋아해 난 포로한 거 알아서 먹어 아까워 죽겠네 아이고 그냥 얼음이 아까워서 그렇지 얼음이 맛있다 맛있다 아니 근데 그냥 여름에 진짜 삼복더위잖아요 말 그대로 엊그저께 말복이 지났는데 삼복더위에 생일 맞으신 분들 진짜 부모님한테 잘해야 해요 나는 한참 좋은 10월생이거든요 그냥 곡식도 추수하고 나서 집구석이 뭐 잘 사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좀 쌓이는 그 날짜잖아 10월이니까 그리고 올라오셔갖고 시원하게 이런 커피도 있어 커피도 좀 드시고 그래요 계속 앉아있으면 저 서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짜증나잖아 돼지고기 그 앞다리살 두루치기 해먹었지 아 내가 한 거예요 사다 먹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치킨 또 어저께 사 먹었지 그치? 근데 자꾸 얘는 나보고 살이 빠졌다고 지랄하고 그냥 일부러 구유리 한 잔 했어요? 얼굴 많이 상태가 안 좋네 야 너 일어난 거 처음 본다? 거기라 앉아서 응원해도 돼 쓰러질 것 같아 안 먹다 먹으면 사람 휙 가거든 술을 좀 꾸준히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만 먹어야 해요 그래 안주를 많이 먹고 우리 저 위에 거기 두 분은 혹시 뭐 좋아하시는 노래 없어요? 어? 어? 아 네네 저기 어디 갔어? 모친 가서 물어봐봐요 아이고 잘 안 들려 거기 위에 좋아하시는 노래 뭐 있어요? 어? 먹물 같은 사람? 이쁜 것이 센스도 있네 그럼 그 앞집은? 어? 똑같은 거? 저지랄이요 사랑 그래 그러면 거기서는 이렇게 해야지 평행선이요 이래야지 그렇지 여기 앞집이 머리 쓴다고 나름 썼는데 이제 괜찮겠지? 눈이 풀려가지고 평행선 먹물 같은 사람 두고 갈게요 두고 그리고 나갈 때는 장구 안 쳐도 돼요 힘든데 아유 이런 날 노는 것도 저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놀아야 돼 알겠지? 아유 셀프야 필요는 팔도 짧은 아 이거 돌리면 되는데 아우 이런 멍청한 년 우리 안 회장님 어디 가셨지? 오빠 하나 보고 이 날 더운데 왜 그렇게 또 그걸 들고 있어 오빠 알아요 아이고 여기 옷이야 오늘? 알았어 컨디션 좋대야 저 지지난주 태양 가갖고 식구들이 와가지고 더위다니 더위를 먹었고 다들 영양제 맞고 막 두 대 세 대씩 맞았거든 어쨌든 야 안 회장님한테 또 삥을 뜯냐? 내가 줬는데 너희들이 삥 저 주소문 딸 저거 못 쓰겠네 오빠 안 회장님 아이고 방귀 궁딩이요 이거 깔아놔가지고 쿵 소리가 안 나네 네. 자 평행선 먹물 같은 사람 차렷 옷을 너무 집어넣어버렸더니 젖이 안 들리네 그냥 대충 들었다 치고 이? 날씨 더운 것들을 접받치고
내 사랑은 제자입니다.
있구나 이거. 내 사랑은 몸을 파하고 잘나고 못나고 못나고 잘나고 정해진 놈 나도 좋게 내 사랑이 사랑은 몸을 파하고 내 사랑은 몸을 파하고 아니 진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큰 가슴이니까 나는 원축이 크니까 그냥 흔들면 흔들리니까 어쨌든 우리 저 언니가 택가라니까 자기 딴에는 손으로 하지마 하지마 아이씨. 그렇잖아. 모자인 줄 알고 자꾸 어떤 놈이 걷어가. 내가 그대로 내가 검은 거는 밖으로 못 내놓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 우리들이 저 어디 행사 가면 특히 여름 해수욕장 가면요 그 모텔 생활 한 달 두 달 하잖아. 그러면 이제 가끔 같이 일하는 오빠들이 내 방에 들어올 때가 있어 일적으로. 그러면 이제 화장실 좀 쓴다고. 옛날 어떤 오빠가 화장실 내가 이제 빨래를 화장실에 넣어놓은 건 생각 못하고 화장실 들어가니까 그런가 보다 했더니 나와서 하는 말이 크긴 크구나 그러고 나보고 그 이 농담이 왜 나왔냐면 홍단이 브라자를 보니까 가운데만 딱 자르면 모자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써봤디야 또 그 인간이 아유 참말로 하면서 우리 또 우리 홍단이 팬 고객의 사상으로 연결 중입니다. 명시 우리 사랑 영원하리 언제 약지 걸고 약속했어 친구에게 급히 연락 왔어 네가 나랑 나가와 있다고 나를 잃은 마음으로 너의 전화번호 눌러봤어 아무 말 말하고 전화 말고 네 번호 띠니 왜 안 받아 전화도 웃고 말도 울고 할 말 있으니 네 전화 받아 네가 먼저 만나자고 내 옆구리 쿡 찔렀지 내가 먼저 만나자고 네 옆구리 쿡 찔렀니 전화기에 약이 떨어졌어 내 전화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얘기하는 네가 너무 미워 아무 말 말고 전화 받아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전화도 웃고 나도 울고 할 말 없이 네 전화 끊어 그러다가 이제 내가 졸라 매일같이 믿고 싶다 졸라 나는 이제 시작이네 너는 벌써 끝나 벌써 끝나버렸어 아무 말 말하고 전화받아 내 번호 띠니 왜 안 받아 전화도 웃고 나도 울고 할 말 있으 니 전화 받아 라라라라라라라 헤이
연기처럼 사라지네. 힘 수 없는 나, 사랑 수 없는 나, 우리 이제 이거 차갑게 돌아서네. 힘 수 없는 나, 사랑 수 없는 나, 우리 이제 이거 뜨겁게 누구말 나타나 작년하고 하나하나 틀리죠. 예. 우리 또리 엄마님은 여기서 남이 가고 계시네. 또리 엄마님 언니 내일 오신다 그랬는데 아유 내일은 좀 오늘은 좀 늦게 바람이 부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사랑하니 하나 해주고 구열아 좀 앉아 있어. 의자 뒤에 보고 좀 앉아 있어. 그래 저 팔고 오빠 말 들어. 날씨 더운데냐 잘 못하는 술을 먹어가지고 사랑하냐 하고 거기 보면 예약곡에 첫인상 해놨을 거 두고 이어서 안 해놨어요? 어? 30대 때 어찌게 그렇게 술을 먹고 다녔는가 몰라. 어? 왜? 싫어하네. 앞에서 하는 놈이 짱이지 뭐 싶더니. 어? 내가 할 거야! 꼬라지나게. 하지 말려면 사람이 더 하잖아. 나 첫인상도 할 거고 숙박공도 할 거고 지나야도 할 거고 또 뭐 있지? 집에 가! 방댕이 너도 있어. 아까 집에 간다며. 빨리 가. 어? 야 경찰 불러. 그거 놔두고 가야지. 퇴근하면 쓰레기통 갖고 와야 돼. 아 쓰레기통 우리가 버려도 돼요 사모님. 아유 괜찮아요. 잘 봐. 응? 가지 마. 그냥 미리 하는 소리지. 가지 마. 여보세요. 쓰레기통 내가 볼테니까 가요. 쟤네 부부거든요. 쟤네 부부인데 내가 볼 때는 오래 못 갈 것 같아. 아까 싸우는 거 못 봤어? 맥살 잡고? 아니 이거 꼭 녹색깔이야. 아니
남들보다 좀 늦게 온다. 우리 저 별이가요 나를 이렇게 팔을 안 으면 그렇게 시원하대야. 나는 전혀 뜨거워 죽었거든 나쁜 년. 진짜. 아니 그래서 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안에서는 열이 겁나. 그리고 땀도 쟤는 아까 막 가슴으로 막 흐른다 그러는데 난 아직까지 그렇지 않거든. 언니 슬기는 우리한테 맡기고 거기 심. 저가 저러는 거 처음 봐가지고.
어차피 인생 속는 거라고 깊어가지고 그 흐르는 느낌이 한 진짜 여자들은 알 거예요. 남자들은 평생 봐도 못 느끼는 거고. 에이, 우리 저 춘천에 백경애님하고 백영웅님은 여주분인데 좀 연세가 있으세요. 올해 70인데 70을 안 보이시거든. 우리 백경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계좌원 장인이 장인이 먹고사는 헝다니 엄마. 근데 우리 방송에서 누가 그 복숭아 보내준다 하는데 누가 보내준다 그랬어? 냉이 달래. 어? 냉이 달래. 냉이 달래맘님? 어. 새 상품으로. 아니 그쪽 치악산 복숭아 그렇게 맛있대. 강냉현 님의 그 복숭아도 맛있대나. 근데 너무 뜨거웠나봐. 괜찮. 응. 아내가 근데 난 다 먹었어. 응. 아니야 잘라낼 게 없어. 그냥 먹었어. 아니. 살짝 너무. 뜨거운 데다가 차다 놔뒀더니 복숭아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으로 살짝 멍이 들었더라고. 근데 맛있어. 확실히 장마 끝나고 먹는 그게 저 복숭아가 맛있네. 아니 카메라 돌렸었어. 무섭게 생겼다고. 어떤 천재가 어디서 아무리 몸부림치던 인생을 안 할 수가 없네. 험한 길도 가게 되더라.
Can you?